안녕하세요. 노로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오늘은 높은 산에 삼목련 함박꽃이죠? 시니아를 좀 하러 왔습니다. 높은 산에서 올라가 채취를 해야지 이 삼목련 속에 벌레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주 깨끗한 삼목련들이 벌레 없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한번 쭉 올라갔다 오려고 합니다. 한번 가서 삼목련을 좀 채취해가지고 꽃차 만들려고 하니까요. 갖다 예쁘게 펴서 꽃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렇게 참나위 버섯들이 또 자라네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황철상한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황철상한 버섯들이 자라고 있고요. 이거 물 끓여 먹을 거 조금 가져가겠습니다. 역시 이것에도 이렇게 곰치들과 벌나무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곰치들도 이렇게 있고요. 벌나무도 깨 있고, 곰치도 깨 있네요. 이곳은 지금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이고요. 지금 보면 이 앞에는 이렇게 주먹나무가 하나 딱 버티고 있네요. 멋진 주먹입니다. 만병초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곰치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곰치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 저기서부터 이 주변이 저쪽서부터 다 곰치네요. 만병초도 많이 자랐어요. 벌써 이만큼이 자랐네요. 올 봄에. 이 마디 이만큼이 자란 거예요, 지금. 꽁해다리도 이제 꽃을 피우고 있어요.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꽁해다리도 예뻐요. 작은 꽃이. 벌써 곰치가 꽃대를 세우고 있네요. 이게 꽃대입니다. 여기서 곰치의 옆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꽃대예요. 이렇게. 이제 곰치의 꽃도 이제 곧 올라오겠네요. 한 뿌리에서 나오는구나. 한 뿌리에서요. 아주 귀한 누리떼가 이렇게 있습니다. 누리떼 향 기가 막히죠? 아주 저는 못 먹어요. 생으로는. 근데 고추장에 무쳐서는 먹을 수 있는데, 야, 이 누리떼 이거 굉장해요. 이 향이 아주 지금 보시면 여기 누리떼 아가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이 작은 누리떼도 있습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누리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당기랑은 좀 달라요, 그쵸? 당기랑은 확실히 달라요. 누리떼 이게 향 기가 막힌데, 이거. 귀한 고급 나물이에요. 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굵은 이 오래 산 이 나무를 갖다 자른 거 보세요.
이거 차가워서 탄을 따겠다고? 아, 정말. 진짜 화가 나네, 화가 나. 삼목련 꽃 보세요. 이 몽우리 이렇게 몽우리진 걸 따야 됩니다. 야, 이거 뭐 산이 깊다 보니까 병꽃이 이제 피어가지고 있네. 여기 이제 지들어 가긴 하는데 병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아직도. 아, 벌써 6월이고 탄데 다 지워버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네요. 병꽃이. 이쁘지요? 삼목련 참 이쁘지요? 자, 지금 저는 피지 않은 이런 이 꽃몽우리를 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하나씩 꽃잎을 필 겁니다. 꽃잎을 피워서 이거를 말려서 꽃차를 만들 겁니다. 아, 이뻐요, 지금 여기. 여기도 누리다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이거 이 줄기를 몇개 꺾어 갈 거예요. 여기는 많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고추장에 묻혀가지고 먹을 겁니다. 누리대 향 아주 톡톡하지요. 그냥은 못 먹어요, 전. 양념 맛이 있어야지 먹지요. 야, 이거 오래 못 버티겠네. 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오래 못 버티겠어요. 아이고, 이게 뭘까요? 이게 여기 이렇게 분비상황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여기는 분비상황버섯 작고요. 그렇죠? 저 밑에 건딸수 있을 것 같아요. 딸수 있을 정도의 크기네요, 저건. 자, 생각지도 못한 또 분비를 느껴보네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일업자들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요. 일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네요. 사실은 또 이거 잘라놓으면은 채취하면 얼마 양은 안 돼요. 그래도 이거를 제가 드릴 분이 있어가지고 채취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꼭 필요한 분이 계셔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고 차인들까지 왔습니다. 삼목련도 필요한 만큼 채취했고요. 그리고 또 귀한 녀석들도 보고 왔습니다. 귀한 녀석들도 보고 그리고 뭐
산은 좀 높은 산이지만 그래도 천천히 그렇게 산목님만 보러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자, 잘 내려왔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산목련을 갖다 하나하나 펴서요. 꽃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산목련은 비염에도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잖아요. 그러면서 기침에도 좋아요. 기침에도 좋고 이 목련은 산목련도 그렇고 우리가 키우는 목련도 그렇고 다 효과는 좋아요. 다 효과는 좋고 피기 전에 몽우리를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키우는 목련 같은 경우에는 몽우리를 갖다가 따가지고 그 털이 많은 겉 껍질을 벗겨내고요. 말려서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물을 그냥 끓여서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꽃차를 만드실 때는 덜핀 몽련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꽃차를 만드는 겁니다. 꽃차를 만든 거고. 몽련도 왜 보면 왜 붉게 꽃이 피는 몽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몽련은 약으로 사용을 안 해요. 원래 이 하얀 만 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함박꽃 산에서 나는 이 산목련을 갖다 주로 이렇게 꽃을 이렇게 펴서 차로 만들고 있어요.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아니면 건조기로 말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면 되고 하나하나 피는 이런 거 정성이죠. 정성이고 제가 얼마 전에 꽃차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제대로 못 만들어서 보내드려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그러고 저도 마시고 저희 딸내미한테도 또 보내주고 좀 그러려고요. 아주 비염에 좋습니다. 비염에 좋고 산목련의 맛은 약간 매운맛도 있어요. 이 매운맛도 있다 보니까 이 매운맛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삼용제 같은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이 너무 더우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안 맞아요. 몸이 찬 분들한테 맞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정성이죠. 정성이 들어가야 이 삼용용 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은은한 향기가 좋아요. 이걸 찻잔에 넣고 하나 한잔한잔 우려서 먹으면은 한잔한잔 우려서 먹으면 향기 정말 좋습니다. 정신도 맑게 만들어주면서도 그리고 또 잠도 잘 오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이 꽃차의 특징이죠. 모든 꽃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굳이 숯술은 안 띄워도 되는데 깨끗하기 위해서 띄고 있습니다. 띄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할 겁니다. 아마 쟤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무슨 천목련하기를 갖다가 1000m 넘는 데까지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낮은 곳에도 많은데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1000m 이상의 산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겠지만 제가 이 목련을 피면서도 벌레 먹은 게 하나 없어요. 1000m 이상의 고산에서는 삽목련이 벌레를 안 먹어요. 그러나 낮은 산에 자라는 삽목련은 거의 대부분이 다 벌레가 먹습니다. 그래서 안을 딱 펴보면은 아주 애벌레들이 있고 안에가 시커멓고 지저분해요. 다 파먹어서. 그렇지만 높은 산의 삽목련들은 벌레 먹은 게 없어요. 100개 가져오면 100개 다 벌레가 안 먹어 있어요. 그게 제가 높은 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낮은 산에서 채취하는 삽목련들은 대부분 벌레를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높은 고산에 있는 삽목련은 깨끗해요. 벌레 하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산을 고집하고 높은 산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자, 힘들게 한판 했습니다. 너무 시간 오래 걸리네요. 지금 트레이로 두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건조기로 이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만드는 거야.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네요. 일부는 이렇게 건조기로 말릴 겁니다. 건조기로 말리고, 아이고, 아직도 한참 해야 돼요. 저걸 언제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